예, 안녕하세요. 저는 빅베이슨 캐피탈이라는 벤처 캐피탈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윤필구 대표고요. 오늘 이 세션의 모더레이터를 맡게 됐습니다. 너무 훌륭하신 세 명의 창업자와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이고요.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그래서 아까 발표 잘 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하시고요. 예, 빨리 오세요, 반응 대표님. 예. 화장실 좀 줄이 좀 길었습니다 오늘. 예. 아까 발표 내용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는 질문들 좀 할 거고요. 또 여러분들이 심플로우로 이렇게 올려주신 질문들 이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개를 잠깐 먼저 드리면, 아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했는데 실리콘밸리에서 이제 저도 창업을 했어요, 한 4년 전에. 그래서 벤처 캐피탈을 창업을 해서 지금 4년째 한국과 미국을 오가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리 한 가지 이제 밝혀드리는 거는, 여기 제 오른쪽에 계신 굿타임의 굿타임 회사는 저희가 투자를 이미 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호의적인 질문을 해도 여러분께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일단 시작하는 의미에서 가벼운 질문부터 먼저 각자 드릴게요. 맛배기로. 그러니까 각자 이제 회사 이름이 있는데 네오팩트, 82 Labs, Good Time 이렇게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그런 이름을 짓게 됐는지, 그리고 그 이름 짓는데 얼마나 며칠 몇 주 동안 고민을 하셨는지 짧게 부탁드립니다. 반홍 대표님부터. 아, 예. 저희 회사 이름 원래 네오팩트는 아니었어요. 원래 회사 이름이 울산 로보틱스였어요. 에, 뭐야? 울산 로보틱스. 울산 로보틱스. 네, 아, 예. 네. 글로벌합니다. 예. 네. 제가 이제 창업을 할 때 LA에서 이제 저희 그 CTO랑 같이, 아, 우리 회사 이름 뭘로 하지? 그랬더니 자기가 한 몇 년간 그 킵해놓은 이름이 있대요. 그래서 이름이 울산 로보틱스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고향이 울산이거든요. 그 샌프란시스코의 시스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TI, 뭐 그렇게 자기 그 전 세계적인 회사들은 그렇게 창업자의 어떤 고향이나 설립지 이런 걸 따서 이렇게 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 들어보니까 저도 그때는 좀 혹했어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울산 로보틱스라고 이름을 적고 서울 봉천동 하버드 오피스텔에 창업을 했거든요. 예, 네, 그런데 그렇게 1년 동안 이렇게 하고 나니까 채용 공고를 했는데 아무도 안 오더라고요. 거기 울산에 있는 거냐. 그래서 회사 이름을 이제 제가 이제 1년 만에 네오팩트라고 바꿨는데, 바꿀 때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았어요. 아무도 채용 공고를 내니까 안 오니까 바꾸는 거에 동의를 했고, 나중에 또 창업해서 울산으로 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쓰라고. 그래서 저희는 네오 이펙트, 뭐 새로운 효과, 이 헬스케어 시장에 새로운, 그러니까 네오란 라틴어고요. 이펙트에서 이펙트에서 F를 하나 빼가지고 네오 이펙트, 새로운 효과를 만들어내겠다라는 의미로 네오 이펙트라고 제가 줬습니다. 네. 네, 울산 로보틱스, 뭐 채용에는 좀 어려웠겠지만 아마 울산 그 뭐 지방 그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굉장히 좋아했을 만한 이름 같습니다. 예, 다음, 예, 이선 대표님. 네, 저는 82 Labs 한 이유가요, 굉장히 빨리 정했어요. 처음에 인디고고를 하고 창업하기 전에 투자를 받았는데, 돈을 받으려면 회사가 있어야 돼가지고 이름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인스티튜션을. 그래서 하려고 했던 게, 그때는 모닝 리커버리인데 이게 잘 될지 안 될지 몰라가지고 이미 돈이 들어오면 이게 안 되면 아무거나 피벗할 수 있게 굉장히 제너럴한 네임을 원해가지고 랩스를 하려고 했는데, 랩스 하면 다 랩스잖아요. 뭐 AI도 랩스 할 수 있고 풋도 랩스 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굉장히 제너럴한 이름을 하려다가 생각이 안 나가지고 82를 한 게, 저희 처음 아이디어를 가진 게 한국 와서 숙취물을 마셨기 때문인데, 한국의 컨트리 코드가 80이라 82를 했는데, 한번 하니까 제가 이걸 생각해서 한 게 아닌데 나중에 한국 친구들이 82를 한국말로 하면 파티, 파티 랩스. 그래서 그것도 나 그거 생각해서 했다고 요즘에. 예, 굿 타임. 예, 제스퍼. 예, 제가 처음 이름 생각하려고 할 때는 그냥 거기 파운더들하고 끼리 거기 테이블에서 앉고 있었는데요. 계속 고민하다가 보니까요, 우리 거기 커스터머 인터뷰할 때마다 그거 뭐라 그러지, 쉐도잉 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일할 때 그냥 계속 뒤에서 앉고 있었는데요, 항상 전화 들고 있을 때 When's a good time to meet 하는 거예요, 손님들한테. 그래가지고 그냥 하필이 이름을 지려면 사람들이 그냥 항상 대화할 때 되게
되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아, 말 고르면 되게 쉬울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렇게 되게 쉽게 한 두 시간 안에 골랐어요. 아 이렇게 한국말 잘하시면서 아까 왜 영어를 하셨어요? 그 영어 잘하는 거 자랑하려고 하신 거죠? 아 저랑 그 이렇게 뭐 만나서 이야기할 때는 한국말로 합니다. 아 예, 아 너무 얘기 잘 들었고요. 그 제가 이제 실리콘밸리의 창업 이제 뭐 한국에서 오시겠다 내지는 실리콘밸리에서 창업하겠다 하는 사람들 상담을 많이 하잖아요. 제 직업상 그때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아까 반호영 대표님 잠깐 얘기하셨는데 이 팀 빌딩이에요. 팀 빌딩이 참 어렵습니다. 일단 돈도 많이 들고 좋은 사람 데려오기도 힘들고 또 기껏 데려오면 자꾸 구글 페이스북 같은 데 자꾸 뺏어가고 뭐 이런 일들이 너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팀 빌딩이 가장 큰 이슈고 정말 사업 성공의 핵심인데 그거에 관해서 조금 더 깊게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 아까 굉장히 고충을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니까 다른 분들 이야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그 뭐 지금 팀 빌딩 어느 정도는 다 하신 거로 제가 알고 있어요. 키 핵심 멤버들.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데려올 때 팀 빌딩 할 때 뭐 본인만의 좀 이런 그 노하우나 좀 무슨 어떤 전략 같은 것들이 있으면 좀 공유를 좀 해주셨으면 좋고요. 제가 그 제스퍼에게 먼저 물어볼게요. 그 제스퍼가 잘 하고 있는 게 제가 하나 들은 게 있어요. 그 실리콘밸리 그 샌프란시스코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벤트를 합니다. 이름하여 소주 소셜이라는 그 술 먹는 파티를 샌프란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고 거기에 이제 많은 인재들이 와서 자유롭게 이제 네트워킹 하다가 이렇게 인재를 데리고 오기도 한다고 해요. 예, 그래서 아마 그 소주 소셜을 가서 그 숙취 해소 음료 많이 저기 나중에 제가 납품하세요. 예, 예, 그래서 이거 좀 뭐 먼저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 팀 빌딩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제 생각에는 가장 중요한 건요. 팀을 키울 때는요. 그러니까 특히 스타트업일 때는 사람을 잘 못 고르면 이 회사가 죽겠다라고는 그 말이 계속 나오긴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desperate 한 마음으로 사람 뽑기를 돼요. 근데 desperate하고 quality를 찾으면 진짜 못 찾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되게 많은 스타트업들이 실리콘밸리 아니면 뭐 한국이나 보면 사람 찾기를 너무 힘들어해요. 그래가지고 계속 특히 제가 일하는 거기 필드가 recruiting이니까 계속 많은 recruiter를 만나고 계속 이런 비슷한 질문을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키 포인트를 한 두 개나 줬어요. 하나는 떠날 사람은 항상 떠날 거라. 그러니까 하필이 지금 잡지 말고 나중에 시대가 맞을 때 그때 가서 잡을 수 있어. 그렇게 저한테 얘기했어요. 근데 그 생각해 보니까요. 모든 사람들은 이게 그냥 가만히 있는 거 아니고 journey잖아요. 그러니까 그 journey에 회사 만들 때 journey하고 비슷할 때 돼가지고 그때에서 찾을 수 있으면 그때가 되게 그러니까 옵티멀 시간이에요. 그거 뽑을 때요. 그래가지고 그 저니를 사람을 만나야 되면 그러니까 당장 뽑을 때 사람 만나면 안 되고요. 계속 꾸준히 만나야 돼요. 그래가지고 저는 소주 소셜이 그런 이벤트라고 생각하고 계속 엔지니어들하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거는 사람을 뽑을 때요. 그러니까 그냥 재간만 잘하는 사람 뽑지 말고요. 영어로 얘기하면 그거 magnet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데리고 오면 그 사람이 두세 명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항상 찾아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오면 항상 회사가 빨리빨리 커질 수 있어요. 그리고 이 referral network가 되게 신기한 건요. 보통 referral 거기 통과하는 그거 percentage 보면요. 그냥 들어온 사람보다 한 네 배나 더 많이 통과해요. 그 이유는 그 사람하고 같이 일해본 사람 있으면 그거 verification이 진짜 빠르잖아요. 그리고 core mission도 되게 clear하게 알고 그런 면에서 그 referral network가 엄청 세요. 그래가지고 magnetize하고 그다음에 사람을 그거 point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journey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많이 만나라. 그리고 여러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는 사람을 뽑아라. 뭐 그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자 이선 대표님의 팀빌딩 노하우가 있다면? 저 생각해봤는데요. 제가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스타트업을 떠나서 일단 회사를 차릴 때 가장 싼 게 휴먼 캐피털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아무리 스타트업이라도 마켓 레이스를 이하로 주려고 하지 않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막 good engineer is 100 times engineer. 좋은 사람 한 명 데려오면 정말 그냥 평범한 사람 10명보다 훨씬 일을 잘하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돈을 못 줘서 절대 질려고 하는 하진 않고요. 그거는 만약에 정말 제가 돈이 없고 프로핏이 없으면은 그거는 제 필로소피는 건 인베스터한테 가가지고 무조건 받아야 되는 돈이고 좋은 재능이 없으면은 일단 컴퍼니 인프라스트럭처가 없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이건 좀 스피시픽하게 한 건데 저희는 지금 되게 크지가 않아요. 회사가 지금 작고 12명인데 12명 다 처음부터 풀타임이 아니었고 저희들은 지금 규모가 작기 때문에 처음 시작은 one month contract로 시작을 하게 했어요. 그래서 한 달 해가지고 서로 잘 맞으면은 계속 있고 안 맞으면 서로 가기가 좋았던 게 굉장히 일 잘하고 좋은데 잘 나가는 사람들은 이런 리스크 프로파일이 너무 크잖아요. 아 이런 내가 숙취 음료 막 스타트업 와서 이게 좋을까 안 좋을까? 그럼 그런 디시전 메이킹을 되게 쉽게 해주는 거예요. 그냥 깊게 생각하지 말고 한 달 와서 하라고. 지금 와서 네가 회사를 관두지 않아도 되고 파트타임을 해도 되고 그냥 여기에 골을 줄 테니까 얼마나 잘하는지 보고 네가 우리 팀에 마음에 드는지 보고 그러다 보면은 한 달 있으면은 좀 알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맞는지 핏이. 그렇게 계속 하고 있고요. 뭐 이거를 계속 저희들이 커질 때도 할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그다음에 일단 똑똑한 사람들은 자기가 뭘 원하는지 정확히 아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잘 설명해 주면은 자기들이 잘 알아서 판단을 할 거고 우리가 오퍼튜니티는 이거고 이러한 리스크가 있고 이러한 어워드가 있고 너가 일을 하면 이런 업사이드가 있고 그래서 그것만 잘 보여주면은 다들 잘 알아서 결정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 이상으로 저희들이 포싱 해가지고 데려올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해서 여태까지 팀 12명 네 리크루트한 것 같아요. 예, 짧게 반응 대표님. 네, 저는 뭐 사실 저희는 그 한국 회사잖아요. 외국 흔히 이제 실리콘밸리에서는 외자 기업이죠. 그래서 줄 수 있는 게 그렇게 왜냐면 이제 스탁 옵션을 주는데 한국 주식으로 줘야 되잖아 저희는. 미국 사람한테 한국 주식을 주는 게 얼마나 그게 먹힐지 그게 그래서 사실 되게 힘들어요. 진짜 한국에 있는 직원들은 저희가 스탁 옵션을 주고 이제 이제 흔히 이제 인센티브로 이게 되는데 미국 직원은 그게 잘 안 먹히죠 이게. 뭐 미국 주식을 주는 것들이 한국 회사 주식을 줘야 되는 상황. 특별히 이제 울산 주식이라고. 네, 울산.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돈이 더 사실 더 많이 들 수밖에 없어요. 전통적으로 이제 서치 펀드 쓰고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까지 좀 최근에 좀 그 저희가 B2B 세일즈 쪽 세일즈맨을 뽑을 때는 경쟁사에 있는 직원들 경쟁사 중에 조금 요즘 안 좋다는 소문이 있는 데를 공략을 해요. 거기서 막 돌려가지고 거기 요새 좀 안 좋은데 그래서 막 거기 있는 애들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거를 좀 많이 합니다. 참 어려운 경쟁사까지 이렇게 다 탭핑한다는 점에서 얼마나 창업자가 인재 채용에서 데스퍼런트한지 정말 갈증이 있는지 아마 조금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반응 대표님한테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팀을 한국에서도 꾸리고 계시고 미국에서도 꾸리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양쪽에 그 일하는 사람들의 문화나 이런 태도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경험을 하셨을 텐데 양쪽에서 이렇게 사람들의 일하는 문화나 이렇게 자기 일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좀 차이점을 많이 느끼셨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 많이. 네, 그런 거 좀 차이점을 찝는다면 어떤 게 있겠고 그리고 또 우리가 뭐 한국 사람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에서 배울 게 있다면 뭐 어떤 점을 배울 만한 게 있는지. 그 미국 직원들은 뭐 장단점을 비교하자면 미국 직원들은 좀 적극적이고 이제 자기 의사를 잘 표현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죠.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한국 직원 다 그렇진 않지만 한국 직원들은 대표가 아 이렇게 가는 거야라고 하면 아 네 그렇습니다라고 한다거나 그런데 미국 애들은 제가 이렇게 해도 아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라고 얘기를 한다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더 저는 사실 좀 더 맞는 것 같아요. 그게 이런 자기 의사 표현을 좀 분명히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직급과 상관없이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또 자기 의견을 설득하려고 하는 게 좀 더 저는 더 나은 것 같고 그런 면에서 좀 한국 직원들이 약간 좀 미국 이제 친구들이랑 얘기를 하면 쟤는 이렇게 주장을 너무 세게 하지? 라고 이제 그렇게 어떻게 해야지라고 이제 오히려 이제 저한테 이제 묻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이제 너도 그렇게 얘기를 하라고 그러면 이제 그럼 메일 쓰는 게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이제 영어로 써야 되니까. 한국에는 요새 야근이 이제 거의 법적으로 금지되는 분위기인데 미국에서도 저 야근 시키시나요? 미국에서는 야근을 거의 안 합니다. 예, 미국에서 미국 직원들은 예.
일이 없어서 안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직원들 눈치 보느라고 안 하시? 저도 하시게. 눈치 보죠. 창업자들 마음이 이렇습니다. 예. 아, 예. 다음으로는 그 이수환 대표님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이제 캐나다에서 자라셔서 이제 미국으로 오셔서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린 시절에 캐나다 오셔서 그래서 뭐 영어나 현지 문화나 이런 거에서 전혀 이제 문제가 없으실 텐데 하여튼 뭐 인종으로는 한국 사람인 거죠. 예. 딱 봤을 때 동양 사람이고 그래서 이런 그 어떻게 보면 실리콘밸리가 이제 뭐 굉장히 다이버스파이돼서 여러 인종들이 모여 있긴 하지만 하여튼 뭐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보면은 뭐 백인이 아직도 많고 그다음에 뭐 유태인 많고 또 뭐 이런 다른 인종 중에서는 뭐 인도계, 중국계 뭐 이런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으로서 하여튼 한국 인종으로서 그 실리콘밸리에서 일하거나 창업할 때 느끼는 뭐 불리한 점이 있는지 또 혹시 반대로 이런 건 오히려 더 우리가 유리하다라고 생각하는 점이 있는지 몇 가지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별로 못 느끼겠어요 저는. 전 그리고 어렸을 때 가가지고요 동양 친구보다 백인 친구들이 더 많아서 사실은 이 질문은 제가 크게 막 레이시즘이라 이런 거를 막 받으면서 자란 게 아니라 또 그리고 그냥 자체가 스타트업을 하면은 그거 외에서 디스어드밴티지가 너무 많아요. 이게 성공할 확률보다 망할 확률이 너무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하나 이게 불행한 점을 다 지적하다 보면은 아무것도 못 하게 되잖아요. 나는 이것 때문에 못 하고 이것 때문에 못 하고 그래서 차라리 그걸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내가 주어진 상황에서 이겨야 되기 때문에 별로 크게 못 느꼈어요, 이거는. 예. 제스퍼는 어떤 그 예전에 텍사스에서 있었고 그다음에 실리콘밸리로 왔는데 그 텍사스하고 또 실리콘밸리 굉장히 이제 특이한 지역이잖아요. 텍사스하고 실리콘밸리를 비교했을 때 뭐 그런 소수 민족으로서 느끼는 그런 게 다른 게 있는지 뭐 또 텍사스하고 비교했을 때 실리콘밸리 문화가 어떻게 다른지 짧게 좀 이야기를 나눠 주세요. 그냥 한말로 그거 얘기하려면 그냥 욕심인 것 같아요. 실리콘 밸리 가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욕심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 self improvement 아니면 회사 성공하게 만든 거. 텍사스에서 살 때는 진짜 laid back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기 앞에 있는 거 접시 앞에 있는 거를 그거 되게 행복하게 생각하고 근데 실리콘 밸리 오니까 사람들이 계속 hungry 정신이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게 가장 틀린 것 같긴 해요. 자, 그 이제 여러분들이 심플로우로 올려진 질문들 중에서 좀 몇 개 골라서 그 할 텐데요. 정말 많은 질문들이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렇게 많이 한 50개는 올라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저히 다 할 수는 없고요. 몇 개 골라서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은 예, 분홍색을 누르면 여기 예, 떴습니다. 이거는 제스퍼를 위한 질문인데요. 뭐냐면 부부가 함께 창업을 한 것으로 아는데요. 부부가 함께 스타트업을 하는 것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그 사실 이제 이 굿타임의 CEO는 문아련 대표님이라고 그 부인이세요. 예, 그래서 이제 같이 창업을 하셨고 한 명 코파운더가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세 명이 코파운더인데 부부 창업자를 사실 저도 투자한 적도 있고 옆에서 가까이 본 적도 있고 몇 번 있습니다. 그래서 그 투자자 중에서도 그런 걸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거 리스크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제 의견이 좀 분분해요. 예, 그래서 실제 부부로서 창업을 해서 지금 쭉 해오셨는데 뭐 장점 단점을 좀 설명해 주세요. 가장 편안하게 얘기하려면요 그냥 스타트업은 24 hours a day, 24시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항상 그거를 스타트업을 생각해야 되니까요. 부부하고 같이 하면 되게 편한 거는 회사에서 일 생각하고 집에 가서 일 생각하고 밥 먹을 때 일 생각하고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이게 컨텍스트 스위칭이 없어요. 그냥 계속 꾸준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잠들 때까지 그냥 회사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진짜 편하긴 해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스타트업 파운더들 되게 샌프란시스코 이사 가가지고요 되게 많이 만났는데요 그게 가장 어떤 사람은 그게 되게 힘들다 그래요. 집에 가가지고 되게 복잡한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집에 있는 일 그 컨텍스트 스위칭 해가지고 그거 생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저는 그거 전혀 느끼지는 않아요. 근데 안 좋은 점
지금 아마 안 보고 계실 거예요 지금. 없습니다. 아니. 힘든 거는요. 그러니까 비슷하게 얘기하면요. 이게 가끔가다 이거 스타트업 할 때 그 스트레스 엄청 많이 오잖아요. 근데 가끔가다는 그냥 이거 끊고 그냥 다른 거 생각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부부가 둘이서 막 웨이브랭크가 틀리면요. 한 사람 끊고 한 사람은 이거 팍팍 올라가는 시간인데요. 그거를 잘 안 맞추면 그냥 괜히 그거 앞으로 가려고 할 때 누가 뒤를 당기는 거 느낌 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만 잘 맞추면 되게 괜찮은 것 같긴 해요. 예, 감사합니다. 예, 다음은 이시선 대표님한테 올라온 질문인데요. 그 아까 그 이 숙취 해소 음료 그 음료를 그 디맨드를 알기 위해서 일단 뭐 지금 존재하지 않는 제품을 이제 그냥 가라로 그 사진 뭐 이렇게 포샵해서 올린 다음에 몇 명이나 사나 보자 뭐 이렇게 올렸는데 아 이거 불법 아닌가요? 이거 처벌 안 받았어요. 네. 네. 아 그게 뭐 돈을 다 다시 돌려줬고요. 모르겠어요. 그게 불법이었는지. 네. 일단 저지르고 보자 뭐 이런 건가요? 그러니까 일단 일을 그냥 한번 해보고 그냥 뭐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은 그냥 그때 해결하자 뭐 이런 생각. 그런 마인드셋이었어요. 별로 그렇게 생각 없이 막 네. 사람들이 살까? 그냥 궁금해가지고 한 거라. 네. 네. 근데 모르겠어요. 이거 괜히 발표했나? 예. 다음은 반호영 대표님한테 올라온 질문인데요. 그 이제 한국인 창업자로서 여기 아, 안 보이나? 예, 한국인 창업자로서 이제 미국에 가셔서 이제 현지 팀을 세팅을 하셨는데 네트워킹이 많이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떤 길을 택하셨고 뭐 어떤 좀 팁이 있다면 좀 공유를 해주세요. 아 근데 제가 이 대답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사실 네트워킹의 젬병이라서 예, 그러니까 뭐 말들이 쉽지는 않습니다. 뭐 사실 근데 뭐 비벼보려면 이제 이미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 학교라든지 뭐 친구의 친구라든지 그렇게 소개해달라고 뭐 조르고 뭐 계속 그게 가장 좋은 것 같고 사실 이게 네트워킹 행사 같은 데 가면 만나긴 하거든요. 그런데 가보기도 하고 근데 그게 이제 오래가진 못하고 그게 실질적인 효과로 돌아오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그 자기가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통해 소개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미국에서 펀딩을 시도하셨나요? 네오팩트는? 잠깐 했었다가 예. 그냥 여러 가지로 일단 저희가 이제 한국에서 이미 펀딩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그 제약 조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냥 한국에서 그냥 받자 우리는 그렇게 예. 생각을 했어요. 예. 한국이 더 펀딩 받기 쉽죠? 저희한테는 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다음은 그 제가 좀 생각했던 질문인데 이거 올라온 건 아니고 그 창업자로서 누구나 다 스트레스를 엄청 많이 받잖아요. 예, 그래서 뭐 술 마시는 사람도 있고 뭐 취미 활동 하는 사람도 있고 뭐 다른 활동들을 하는 사람인데 그 이 많은 스트레스 또 특히 실리콘밸리 같이 모든 게 비싸, 뭐 경쟁 치열해, 뭐 사람 관리하기 힘들어.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창업하신 분들 나름대로의 자기 멘탈을 관리하는 뭐 노하우나 뭐 비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지 간략하게 공유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여기 이제 예비 창업자들도 계시고 아마 실제 창업하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을 텐데 그 저도 이제 투자 일을 계속 하면 보면 그 창업자들 많이 만나면서 보는데 그 창업자의 멘탈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생각보다 사람들이 간과하기 쉬운데 왜냐하면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서 이게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면 좀 많이 힘들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제스퍼부터 좀 얘기해줄래요? 그러니까 그렇게 많이 생각은 안 해봤는데요. 근데 제가 스트레스 받으면 보통 사람하고 그냥 이야기 나누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뭐 힘든 문제가 있으면 일단 누구한테 가가지고 피드백 받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힘든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부탁해요. 그러면 보통 이 피드백 듣기 시작하면 하나가 되게 좋은 건 모든 사람들이 이런 시츄에이션이 있었으면 스트레스가 있을 거라고
그거 확실하게 그거 아, 알고 제가 그냥 아 그러면 그냥 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another test. 그러니까 이거를 패스할 수 있으면 다음 단계를 갈 수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사람들하고 대화하면서 그냥 푸는 것 같아요. 예, 참 건전한 방법입니다. 예. 이수선 대표님은 좀 술을 좀 하실 것 같은데. 아, 예, 좀 하죠, 네. 아니 근데 저는 창업을 하면서 당연히 다른 회사 다닐 때보다 일을 더 많이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일을 안 해도 생각도 하고 놀다가도 이메일도 하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그런 트랩에 걸려요. 막 이제 창업을 하다 보면은 하루라도 일을 안 하면 되게 막 불안해요. 근데 사실은 그 불안함에서 일을 막 조금 해도 효과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일에 diminishing return이 있잖아요. 80-20% rule이라고. 사실은 내가 일을 한 것 중에 20%가 아마 80% output을 주고 나머지 80%에 내가 한 일은 마지막 20%를 주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한 다음에 이제 diminishing return이 있을 때 끊을 줄을 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는 저한테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그래서 이거를 막 계속하면 제가 저는 burnout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뭐가 중요한지 하고 그거 끝나면 뭐 나가서 열심히 놀고 다시 오고. 그래서 그거를 좀 잘 판단해가지고 그냥 컨텍스트 스위칭이 그때는 좀 중요한 것 같아요. 뭐 내가 나가서 난 운동 좋아하니까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놀고 싶으면 놀고. 그래서 그거를 참 좀 밸런스 하는 게 근데 되게 힘들죠. 근데 그 마인셋 자체가 되게 그냥 맨날 일해야지 막 일 안 하면 불안함이 있어서 그거를 없애고 그때 한 시간 두 시간 뭐 세 시간 주말 이렇게 놀 때마다 되게 좀 스트레스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네. 예, 반호영 대표님. 뭐 저도 비슷한데요. 근데 저는 그 뭐 창업자들의 고민은 사실 창업자들이 제일 잘 알아서 그 털어놓을 수 없는 고민들이 있거든요. 직원들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뭐 투자자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네. 왜 투자자한테는 털어놓을 수가 없는 거죠? 네, 그 뭐 저희 네. 투자자가 뭐 잡아먹나요? 뭐 그래서 뭐 창업 다른 이제 뭐 동료 창업한 다른 사람들한테 아 이런 뭐 이렇게 고민이 있고 아 이런 직원들이 날 괴롭혀. 아니 질문에 답을 좀 해주세요. 왜 투자자한테는 그 고민을 공유할 수 없는지 뭐가 아, 어려운지. 그래서 뭐 그렇게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네. 아 그래서 뭐 하여튼 뭐 그런 그 얘기를 하거나 그래서 혹은 또 뭐 좀 말씀하신 것처럼 좀 번아웃이 되면 안 돼. 사실 그 창업을 하고 나서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저를 믿고 투자하신 분들이나 또 직원들도 있기 때문에 제가 놀면은 막 죄책감이 느껴져요. 예. 네. 아 놀고 있으면 아 내가 이렇게 놀아도 되는 건가? 아 놀면 이렇게 놀면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난 죄책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막 뭐 휴가 가서도 막 일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사실 그게 되게 안 좋은 거 같더라고요. 예. 오히려 약간 한테 뭐 쉬어가기도 하고 쉬면서 해야지 그게 뭐 다른 생각도 프레시한 아이디어도 나오고 그런 게 있어서 좀 그 쉬는 거를 좀 하려고 하고 일부러라도. 그리고 또 저는 또 정말 힘들 때는 기도합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심플로 질문으로 다시 좀 넘어가 볼게요. 그 아까 제가 지금 여기 질문이 너무 많아서 잘 찾지를 못하겠는데 그 이수선 대표님한테 질문 드릴게요. 그 숙취 해소 음료가 한국에 지금 많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 음료 뭐 회사들이 뭐 대기업도 많이 있을 텐데 뭐 갑자기 뭐 미국에도 시장이 있겠다 해서 뭐 진출을 하거나 이러면 뭐 어떤 그거에 대한 뭐 대응책이나 생각을 좀 하고 계신 건지.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뭐 Series A도 한 거고요. 사실은 저희들이 막 유저를 가진 다음에 나중에 모네타이즈해서 처음부터 돈이 투자가 필요한 회사가 아니라 매일매일 처음부터 팔 때부터 프로핏이 있었지만 이런 걸 뭐 예상해서 빨리 더 성장하려고 한 거였고요. 근데 그걸 떠나서 일단 뭐 뭐를 창업해도 그거에 비한 큰 회사가 오면은 고민은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크게 생각은 안 하고 오히려 이런 회사들이 여태까지 안 했다는 이유를 장점으로 두고 일단은 아직은 또 저희들이 크게 성장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어느 정도 규모가 커지기 전까지는 안 올 거 아니에요. 이런 회사들이나 뭐 레드불이나 이런 곳에서. 그래서 그런 데는 신경 안 쓰고 오히려 저희들만 최대한 빨리 성장하는 거에 신경 쓰고 있고 어느 뭐 정말 저희들이 잘 된다면 그때 이런 direct competition이 오겠죠. 그럼 그때 대비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선 가장 빠른 acceleration으로 가장 많은 footprint를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거 아까 말한 Series A 같이 특히 따로 profit 때문에 필요는 없지만 빨리 성장하려고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예, 다음에는 그 세일즈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여기 그 지금 B2B 기업과 B2C 기업이 잘 콤비네이션으로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굿타임은 B2B이죠. 엔터프라이즈 소프트웨어니까. 그다음에 숙취 해소 음료니까 B2C이고, 그다음에 반호영 대표님은 B2B와 B2C를 다 하고 계신 거로 맞나요? 네. 예, 맞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좋은 콤비네이션으로 섞여 있는데, 그 제스퍼에게 올라온 질문이긴 한데 뭐 사실 다 공통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금 이제 B2B 세일즈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그러니까 굿타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커스터머가 뭐 에어비앤비, 뭐 옐프, 스트라이프, 그다음에 뭐 드롭박스, 박스 같은 이런 그 유니콘 기업들이 지금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회사들을 이렇게 뚫는 게 세일즈를 뚫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챌린징한 일인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할 수 있었고 어떤 챌린지가 있는지 좀 공유해 주세요. 녹음하면 이거 밖에 나가. 그냥 뭐 센스티브한 거는 그냥 알아서 좀 좀 네, 쓰셔도 되는데. 제가 처음 그거 굿타임 만들 때 팔 때는 first paid company was Airbnb. 그러니까 Airbnb한테 처음으로 먼저 팔았어요. 근데 그 전에는 그 옐프가 테스팅 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되게 팀이 그거 지금 파운더 셋이 그거 해커던을 되게 많이 나갔잖아요. 그래가지고 항상 해커던 그거 이기려면 되게 간단해요. 그러니까 그 저지가 뭐를 원하는지 일단 그거 알아내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회사, 그러니까 다른 컴피티션이 그거 알기 전에 그러니까 그거 알아내고 그다음에 그 원하는 거대로 이렇게 딱 이렇게 포장해주면 보통 이겨요. 그러니까 되게 그 똑같이 그렇게 생각해가지고요. 회사마다 하나씩 가가지고요. 일단 리서치부터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에 있는 사람부터 다 알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에어비앤비 갔을 때는 거기 있는 거기 아는 리크루터 몇 명씩 이렇게 통해가지고 알았어. 그러니까 뭐를 원하는지 뭐가 힘든지 그거 다 알아내고 그다음에 맨날 갔어요. 그러니까 미팅을 안 잡아주면 그냥 가가지고 그냥 쿠키 들고 가가지고 그냥 지나가고 있었는데 이 쿠키 그냥 갖다 준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냥 맨날 갔어요. 그래가지고 가장 좋은 거는 그렇게 맨날 가니까요. 나중에 사줄 사람이 친구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맨날 가다 보니까 거기 있는 문제도 알고 그거 딱 그거 데모 하기 전에 그 문제를 다 모아가지고 진짜 3일 전에 그거 만들었어요. 근데 되게 무서운 거는 진짜 그거 그때는 프로덕트가 너무 베타여가지고요. 그냥 잘못 누르면 이게 크래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딱딱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눌러가지고 그 데모를 그러니까 되게 마무리 끝났는데요. 그 방식으로 계속 나갔어요. 그러니까 다음 회사도 똑같이 들어가가지고 뭐를 원하는지 확실히 알고 그다음에 데모를 그렇게 리메이크해가지고 가다 보니까요. 이게 점점 그 프로덕트도 더 좋아지고요. 그리고 세일즈 그거 뭐라고 그러죠? success rate가 성공률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만나주면 매일 가서 만나라. 안 만나주면 쿠키 들고 가서 만나라. 그러다가 저기 혹시 뭐 스토커 취급당하고 뭐 이런 적은 없어요? 이 사람 왜 이러냐 이러진 않았나요? 제가 그냥 조금 뻔뻔해가지고 그런 건 잘 느끼진 않아요. 좋습니다. 다음은 B2C 얘기를 좀 해볼게요. 그 뭐 반호영 대표님 앞으로 올라온 질문이라서 먼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 B2C 제품은 어떤 방식으로 세일즈가 이루어지나요? 그러니까 의료기기라서 좀 특수할 수는 있는데 뭐 좀 네오팩트의 노하우를 알려주세요. 그 저희 B2C 제품은 크게 이제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판매가 되고 있어요. 하나는 채널이죠. 홍보 채널이. 하나는 그 병원에 저희 제품을 쓰고 있는 병원에서 치료사가 자기 환자들한테 레코멘드 해주는 그러니 레퍼럴로 그렇게 들어오는 케이스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저희가 직접 다이렉트리 이런 그 미국에서는 구글 서치 광고나 구글 배너 광고를 통해서 저희 사이트로 유입이 돼서 거기에서 저희 제품에 대한 소개를 보고서 거기에서 이제 리퀘스트를 이제 하고 그게 이제 리퀘스트가 들어오면은 거기에서 이제 저희 그 리퀘스트에 이제 자기 정보를 남겨요. 뭐 전화번호라든지
뭐 지역이라든지 뭐 이메일 정도 남기면 거기에서 이제 저희 그 오퍼레이터가 전화를 해서 이 사람에 대한 상태들을 확인을 하고 또 저희 그 제품에 대한 소개와 가격 정보를 알려주면 거기에서 좋다 그러면 이제 7-day trial을 저희가 줍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택배로 보내줘요. 택배로 보내주고 거기서 7일간 써보시고 7일간 써보시면 거의 다 대부분 사세요. 대부분 결제를 하시고 근데 이제 보내기 중에는 이제 신용카드 먼저 받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제 7일간 써보시고 이제 그때 이제 그 이후부터는 이제 쓰시게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B2C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경로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수선 대표님 그 B2C 지금 현재 뭐 마케팅이나 세일즈 전략은 뭐 있다면 좀 간략하게 공유해 주시죠. 네, 저희 B2C는 좀 다른 게 이제 커스터머 베이스가 저희보다 적은데 되게 큰 이제 레비뉴잖아요. 저희들은 되게 그냥 많은 스케일로 그냥 각자 인디비주얼한테 나가는 거고 그래서 데이터를 갖기가 더 쉬워서 저희들은 좀 세일즈 방법보다 그냥 되게 좀 숫자를 봐요. 저희들 제일 중요한 건 리텐션이거든요. 사람이 한번 샀을 때 몇 퍼센트가 또 사고 언제 사는지. 그래서 그것만 늘리면은 좀 세일즈가 자동적으로 서스테인이 되기 때문에 제가 가서 막 팔 수는 있어요. 그리고 또 이게 이 두 분들 하는 것처럼 되게 막 하이 레베뉴가 아니라 막 뭐 $5, $4짜리이기 때문에 직접 가서 그냥 밖에 나가서 사람들한테 팔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들이 샀을 때 다시 와서 사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사고 리텐션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 마케팅을 했을 때 확신이 있거든요. 아, 이 사람들이 사면 또 사는구나. 그리고 어떠한 사람들이 많이 리피트 하는지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그러한 데모그래픽을 통해 가지고 그쪽에만 집중적으로 마케팅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좀 막 이제 direct sales people처럼 하는 것보다 좀 그런 걸 보고 있어요. 숫자로 그냥 리텐션이 얼마고 가장 리텐션 많이 높이려면 뭐를 바꿔야 되고 그거에 대한 코홀트는 어떤 사람이고 그게 정해지면은 이제 거기에 대해 굉장히 많은 마케팅을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을 데려오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그러니까 막 온라인 마케팅으로요. 네. 그 아까 자료에서도 굉장히 그 수치적인 데이터를 많이 그 보여주셨던 것 같은데 그런 그 기법이나 그 테크닉은 그 이전 회사였던 뭐 페이스북이나 우버 이런 데서 많이 습득하신 건가요? 네, 제가 그거는 거기서 일하면서 프로덕트 매니저 하면서 거의 다 growth를 했거든요. 뭐 user growth, revenue growth, some kind of engagement growth.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사실 CPG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거든요, 제가. 그래서 그냥 제가 하던 대로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많이 보면서 데이터 드리븐하게 키우고 있었어요. 네. 예. 다음 질문은 저 반호영 대표님한테 올라온 약간 개인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아까 이 부분을 자세히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슬쩍 넘어가시더라고요. 망한 사업은 뭐 하다가 왜 망하셨는지 저도 궁금해요, 사실. 아, 그 사실 윤피구 대표님은 좀 조금 관련이 있는데. 그런가요? 윤피구 대표님 하지 말까요? 그러면 이야기. 그 온디맨드 코리아라고 투자하셨잖아요. 예. 사실 저희는 그거를 제가 2007년도에 그거를 한국인 대상으로 그 IPTV 서비스를 2007년도에 하려고 했었어요. 예. 그런 그 한국에서는 그때 IPTV가 이제 저변화돼 있었는데. 미국에서는 그게 이제 없었잖아요. 그리고 또 교포를 대상으로 LA에서 한국 컨텐츠, 지상파 컨텐츠를 가지고 와서 거기서 IPTV 서비스를 하려고 했었는데 뭐 가장 망한 직접적인 원인은 뭐 돈이 없어서 망했겠죠. 근데 당연히 뱅크럽트 돈이 없어서 망했겠지만 그 과정에는 뭐 여러 가지 일이 있었는데 뭐 가장 큰 이유는 뭐 테크니컬하게 망한 이유는 테크니컬, 테크놀로지적으로 망한 이유는 여기서 개발을 했는데 한국에서 개발해서 가져갔는데 한국에서는 잘 되던 게 미국에서는 안 되더라고요. 예, 가장 큰 문제 네트워크 문제. 여기서는 개발을 해서 사실 그거 문제는 저희가 이제 네오팩트도 이제 미국에 가면서 비슷한 일을 겪었는데 그때는 해결 못했고 왜 지금은 해결했느냐 차이는 그때는 사실 개발을 모두 아웃소싱을 줬어요. 안에 개발자가 없었어요. 지금은 저희 개발자가 있어서. 한국에서 개발을 했지만 미국에서 로컬라이제이션 할 때 문제가 있었을 때 그걸 다 저희가 내부에서 다 해결했는데 그 해결을 못하면서 뭐 돈도 떨어지고 또 사실 경영진도 저를 포함해서 멍청했고 잘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고 그래서 망했어요. 예, 저 시간이 이제 거진 다 됐는데 그 마지막 질문은 저희 또 포트폴리오 회사인 굿타임 제스퍼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그 올해 이 굿타임의 목표는 뭐고 그다음에 여기 혹시 굿타임에 관심 있는 분이 왜 굿타임에 조인하면 좋은지 짧게 이야기해 주세요. 이번 해에는요.
되게 중요한 거는 우리한테는 growth라고 생각해요. 지금까지 들어온 회사가 인바운드 회사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는 되게 좋은 거는 인바운드 리퀘스트가 회사가 사용해가지고요. 되게 좋으면 다른 회사한테 그거 얘기해요. 근데 이게 인바운드 리퀘스트가 엄청 커졌는데요. 문제가 개발팀이 지금까지는 지금 있는 회사에서 스포트하기는 딱 맞아요. 근데 앞으로 계속 크려면 계속 뽑아야 돼요. 근데 실리콘밸리에서 되게 큰 one of the big things that people really really want to make sure is that they have diversity in the workforce. 그래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에서 diversity가 좀 더 많이 생기면 new idea도 들어오고 그러는데요. 지금 찾고 있는 건요. 한국에서도 엔지니어 뽑고 싶고요. 그리고 여기서 new idea도 생각하고 아시아에서 우리 프로덕트가 뭐 아시아를 옮겨가면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거 아는 사람들도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그래가지고 혹시나 그런 쪽에 관심 있나 아니면 그냥 실리콘밸리에 있는 스타트업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거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면 저거 꼭 끝나가지고 얘기해 주세요. 예,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너무 줄이 길어서 그 제스퍼 이야기하기 어려우면 저한테 오셔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오늘 패널로 수고하신 창업자 세 분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